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오늘은 좀 캐주얼한 모자 쓴 이런 느낌으로다가 메이크업을 좀 메이크업 색감 오늘 괜찮지 않나요? 한국 와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와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일단 원래 하는 대로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먼저 제가 1월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코스알엑스의 AC 컬렉션 카밍 리퀴드 인텐시브. 아하와 바하 성분이 피부에 이런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보습감을 어느 정도 줘서 제가 닦아내는 토너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 지금 그거 세수하고 나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요. 제가 시차 녹음을 바로 첫날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잠들어가지고 12시가 넘었어요. 이렇게 9시 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스킨으로 피부를 닦아줬고요. 이 다음에 앰플, 이거는 이제 한두 번 쓰면 다 쓰는 양이라서 다 쓰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딘 앰플, 이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 때문에 써본 건데 일단 수분감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유럽에서 다 썼네요. 그죠? 이거 그냥 두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발랐었어요. 이 정도로 수분감이 괜찮아서 저렴한 앰플 찾으셨던 분들이 가성비 쓰기 좋은.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뭔가 찐득함도 없고 피부에 그냥 수분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딱 이틀 됐는데 지금 이틀째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건 없는데 돌아오는 날에 비행기에서 약간 위경련이 온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한국 와서 또 약 사 먹고. 그래서 지금 원래보다 좀 덜 먹었어요. 근데 첫날에 집에 와서 좀 쉬니까 괜찮아져서 제가 또 미련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파졌어요. 멍청하죠? 그래서 첫날에 약 먹고 자니까 또 괜찮아져서 어제는 오랜만에 남자친구 만나서 어디더라? 성수? 성수 다녀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먹고 싶은 걸 막 생각을 했어요. 구이에 있는 엄진의 꼬막 포찬가? 거길 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바르면 진짜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를게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써서. 이거는 100ml로 있으면 100ml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엄진의 포장마차를 먹고 스콘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오늘의 일정입니다. 어제는 별로 커피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저도 원래 요새는 얼죽아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커피. 저도 좀 답답한 걸 싫어해서 뜨거운 음료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제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걸 이렇게 하나씩 시켰는데 뜨거운 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새 그런 단어가 생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서로의 뭔가 그런 공감대, 친밀 형성 이런 것도 되고. 저도 참고로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엄진의 포장마차가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집에서 가는 거 30분 치면 적어도 1시 반엔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또 1시가 다 되어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준비하려고요. 피부를 쫀쫀하게 바꿔줬고 이 다음에 크림을 바르기보다는 위에 바로 선크림을 바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화장품을 정리를 안 해서 이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쓸게요. 또 안 보이네. 이겁니다. 오늘은 어떤 카페를 갈까요? 지금 요새 밖에는 안 나가서 새로운 카페를 가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안 가본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피부에 올려줄게요. 진짜 트러블 난 후에 꼬박꼬박 발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바르니까 트러블에 별 효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까먹지 않고 이제 겨울에 다시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려고요. 제가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은 선크림에 대해서도 한번 한 다섯 가지 정도 곧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뱉은 말이라서 좀 제품들을 좋은 걸 알아야 되긴 하지만 선크림도 잘 흡수되도록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괜찮은 선크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발림성이 좋고 이렇게 백탁 현상이 조금 적고 얼굴에 좀 광이 나서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저처럼 지금 요 에스쁘아는 좀 유분이 과도한 수분광 느낌이고 이거 말고는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잘 쓴 거는 울트라 V 선블럭. 그거는 이것보단 유분이 좀 더 적고 수분감이 많은 느낌이에요.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엄진의 포장마차 브레이크 타임 걸려서 그 전에 가려고 머리를 못 감았어요. 아 근데 머리를 딱 하루밖에 안 감았는데 좀 떡진 느낌이에요. 아 더러워. 그죠? 모자를 쓰려고요. 그래서 저 원래 모자 잘 안 쓰거든요.
네, 모자를 쓸 거예요. 머리를 묶고 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으면 피부 트러블을 가려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저는 유럽 가기 전에 이 제품을 미리 받아봐서 좀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봤는데요. 요즘 로드샵 컨실러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니스프리 제외하고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커버력을 높이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단은 다 사용해보진 못했고 이니스프리 제품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컨실러를 제가 1월달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정샘물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랑 이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부분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커버력, 이런 트러블 가리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이 이니스프리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제가 컨실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다크서클 그리고 약간의 이런 붉은 트러블 자국 때문에 컨실러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귀찮을 때는 단일한 색상으로 하나로 전부 다 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소에 조금 더 꼼꼼히 가려주고 싶을 때는 피부 결점에 맞는 색상을 이용해서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가려주고 있거든요. 코렉터처럼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실히 가려주면 더 얇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크서클은 이니스프리 제품을 이용할 거예요. 평소에 우리 다크서클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푸른 느낌이 있어요. 푸른 걸까요? 이 정도면 푸른 거죠. 다크서클을 사실 꼭 가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크서클을 가리기 시작했던 게 20살 때 친구들이랑 필리핀 무슨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도 가고 막 과제 발표도 하고 그때 저는 단순히 바닐라꽃 비비를 두껍게 바르면서 커버력이 좋으면 모든 게 다 가려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인천공항에 견학에 가서 친구랑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피곤해 보이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는데 굉장히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 이후로 다크서클은 항상 무조건 컨실러를 이용해서 가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두 컬러는 다크서클 커버 전용이라서 하나는 셀먼 베이지고 하나는 피치 베이지예요. 저처럼 조금 푸른빛을 도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만한 첫 번째 색상은 셀먼 베이지인데 약간 이렇게 핑크빛을 도는데 피부색이랑 많이 벗어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색상이 푸른빛 다크서클을 확실히 가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브라운 톤을 가진 다크서클에는 조금 더 주황빛이 섞인 이 피치 베이지가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래도 잠을 자긴 자니까 다크서클이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좀 보여요. 그냥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면 조금 뭐랄까 눈화장을 하더라도 이런 퀭한 부분이 좀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약간 푸른빛인지 좀 붉은빛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푸른빛인데 한번 양쪽에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은 이렇게 와이드 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찍어도 되고 조금 고민이 있을 때는 넓은 부분을 밀착시킬 때는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면 돼요. 이번에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가 이렇게 다크서클 컨실러랑 그리고 조금 넓은 부분이나 이런 붉은기를 가리는 와이드 커버가 나오고 트러블을 커버해주는 스팟 커버로 세 가지 종류가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다크서클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 가면 색상이 보이시죠? 저는 확실히 이렇게 피부에 댔을 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베네툴 스펀지로 두드려줄게요. 저도 처음엔 눈 밑에 사용하니까 분명히 커버력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랄까? 이 컨실러에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버력이 좋고 확 밀착이 돼요. 지금 눈 밑에 보이시나요? 완전 여기가 이렇게 평면처럼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됐잖아요. 이거는 건조하지도 않아서 건성분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지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예요. 근데 이런 좀 색깔이 있는 컨실러를 이용할 때는 파운데이션 위에 바르면 파운데이션과 색상이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색이 섞여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뜨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커버가 잘 됐죠. 지금 저는 이 핑크빛이 피부에 훨씬 잘 맞았던 거예요. 여기를 살짝 지워주고 다시 제 푸른빛이랑 잘 맞았던 셀먼 베이지를 이용해서 가려줄게요. 평소에 좀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피부 결점을 원하는 색상으로 보정을 해줄 때는 항상 그 전에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눈 밑에 사용하면 대부분 이렇게 커버력이 높이면 끼이거든요. 근데 끼임 현상도 없고 처음에 발랐을 땐 부드럽게 잘 펴지는데 끝 마무리는 좀 뽀송하게 확 밀착이 되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답니다. 평소에 좀 피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피부 보정을 한 번에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번 마이 컨실러를 좀 집중해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눈 밑에만 보정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정신물이라고 자꾸 말하죠. 왜? 정샘물 팔레트에 이 크림 컨실러를 이용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1월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붉은기 가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 트러블은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서 단순히 그냥 두꺼운 컨실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트러블이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 외곽 쪽에 트러블이 많이 나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게 헤어 오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때문이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에센스를 좀 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베개 커버에 항상 수건도 올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트러블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코 옆에도 살짝. 저는 남들보다 좀 코에 밀착력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좀 얇게 바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컨실러 같은 걸로 이런 옆을 확실히 커버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무너짐이 좀 빨라져서 그 점은 조심하고 있거든요. 코 옆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코 커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코 밑이나 코 옆 정도 트러블 가려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붉은기 남은 걸로 살짝 해주고 저는 턱도 남들보다 조금 붉은 편이에요. 트러블도 잘 올라오고 좀 넓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게요. 여기 약간 붉은, 약간 노란 이 수염 부분은 보라색이 있어요. 살짝 보랏빛이 도는 컨실러로 살짝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이 푸른 부분을 잡아줄게요. 저도 평소에 단일 컨실러로 잘 가리는 편이라서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더 피부를 깔끔하게 가리고 싶을 때 피부 트러블 결점을 이런 코렉터 기능이 있는 컨실러를 이용해야지 피부가 조금 더 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을 컨실러만 이용해서 가려준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픽서를 뿌리는데 요새 이거 쓰고 있어요. 소내추럴 폴 뉴얼 스킨 파우더 포름.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냄새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냄새가 약간 좀 눅눅한 빵 오래된 냄새?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는 어제부터 다시 바르기 시작한 파운데이션인데요. 나스의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 이거는 정말 쓸 때마다 참 좋다고는 느껴요. 피부에 뭔가 블러 처리를 한 듯한 나스 특유의 파운데이션이랄까? 피부에 좀 오늘 커버력 많이 해줬으니까 얇게만 발라줄게요. 좀 손으로 펴준 다음에 뭔가 이거랑 이니스프리 컨실러랑 제형이 표현이 비슷해요. 피부에 블러 처리된 듯한 느낌으로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근데 나스 뭐 이것도 말할 것 없이 지속력이나 커버력이 좋아서 지성 피부분들이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이제 건성 피부분들은 이거 말고 시어글로우인가? 그게 조금 더 촉촉하고 이렇게 피부에 대충 찍어주고 이렇게. 저 지금 바르면서 생각든 게 왜 나스에는 크림 블러셔가 없을까요? 그죠? 없죠? 뭔가 그냥 오르가즘처럼 액상형이 한두 개가 있긴 한데 크림 블러셔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유럽을 프라하를 갔다가 부다페스트를 다녀왔거든요. 부다페스트 하면 사실 저도 큰 관심은 없었고 부다페스트 애니 영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몰랐었는데 가서 좀 충격받았던 게 이상하게 흑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혐오감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유럽에서 프라하에서 둘째 날에 딱 그 전날에는 막 도착해서 정신이 없었고 둘째 날에 딱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겪었어요. 이제 제가 사촌 언니 두 명이랑 이모, 엄마 이렇게 저까지 다섯 명이었는데 그냥 길에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몸에 진짜 힘을 잔뜩 싣고 사촌 언니랑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고 정말 뭐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였거든요. 정말 온몸에 힘을 실어서 사촌 언니를 어깨로 팍 치고 가서 사촌 언니가 뒤로 이렇게 자빠졌어요. 이제 무시하고 어떤 골목으로 이제 가셨는데 정말 다른 관광객분들도 놀랄 정도로 괜찮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날 좀 충격받았어요. 동유럽이 인종차별이 더 강한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에 서유럽에서는 인종차별이란 거를 겪지는 못했는데 동유럽에서 뭔가 그렇게 신체적으로 인종차별을 겪다 보니까 되게 충격 먹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뭔가 멘붕? 이게 지금 뭐지? 뭐지? 했는데 부다페스트 가서 느낀 게 2박 3일 동안 흑인분들을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인종차별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다가 딱 한 분 뵀어요. 근데 이제 유럽을 가서 느낀 게 사실 일본어나 중국어는 배려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써져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프라하 공항에 내리니까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어가 이렇게 있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프라하에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있대요. 네, 픽사 한번 더 뿌릴게요. 저희 집 강아지가 뒤에서 좀 코를 골아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피에 M330번으로 눈썹 이쪽을 한번 잡아줄게요. 프라하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어학과도 인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이 진짜 많이 쓰여 있어서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인종차별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라고는 피부색 하나인데, 그죠? 제가 평소에 유럽을 다시 안 간다고도 했고 유럽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번에 좀 괜찮았던 게 그 나라에 좀 겁이 생겼을 때는 현지인 같은 그런 분들한테 개인 가이드를 받아서 그 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으면 도시에 대한 그런 겁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리에서 마이 리얼트립에서 예약했던 미드나잇 인 파리, 그게 단순히 그 영화에 대한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리 곳곳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명문대학교, 아니면 이거는 어떤 예술가가 여기 살았는지. 파리는 신기한 게 집 앞에 그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소개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노트르담 대성당 옆에 있는 게 막 병원인지 어떤 게 법원인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게 돼서 되게 파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느낌? 이번에 파리에 갔을 때 구경을 딱히 못했거든요. 뭔가 투어도 하고 막 숙소로 옮기고 이게 시간이 너무 바빠서 파리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쇼핑도 하나도 못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투어 끝나고 한 2시간 남았나? 진짜 그 라파에트 백화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것밖에 못했어요. 피부에 잠깐 이 쉐딩을 해줄게요. 에스쁘아의 라이트 그레이 컨투어 파우더. 오늘 뭐 입지? 오늘 좀 캐주얼하고 대충 입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서 올려보려고 카메라도 들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제가 사촌 언니들이 저번에 사와서 엄진의 그 포장마차 꼬마가 비빔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대 중입니다. 파워 기대. 지금 화장품 정리도 안 해서 파우치에서 꺼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에 224로 자세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 하고 섀도우를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보니까 또 제가 어느새 이것도 다 써가더라고요. 그래서 출국할 기회에 또 쟁여놔야겠어요. 베네피트 요 프리사이슬리 펜슬로 눈썹도 그려줄게요. 집에 와서 눈썹도 다듬고 너무 개운해요. 아직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저한테 달려올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분명히 속으론 많이 반가웠겠죠. 아직도 아지가 지금 저기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도 평일인데 지금 가면 줄은 안 서겠죠? 줄 서면 못 먹는데 머릿속에 지금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올 때 제가 또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쇼핑하는 게 취미거든요. 뭔가 딱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 즐거움. 근데 좀 늦게 주문해서 안 왔습니다. 원래 퍼코트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이 따뜻할 줄 알고 안 샀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 코트를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품절이었어요. 하루 만에 품절됐어요. 고민하는 그 짧은 사이에 품절. 그죠? 이제 겨울이니까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퍼코트는 다음 년에 입는 걸로. 자 이렇게 눈썹을 대충 그려줬고요. 눈화장을 대충 빨리 해볼게요. 저 이거 써보려고요. 이거 어제 마침 선물 와서 이렇게 밝게 나오죠? 이만큼 뒤로 해서 가야겠어요. 메이블린에서 새로 나온 팔레트인가 봐요. 근데 색깔이 너무 상큼한 것 같아요. 좀 밝게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앞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 제가 사용한 색을 여기 영상 하단에다가 넣을게요. 그게 더 정확히 색이 보일 것 같아서. 자 먼저 뭘 쓸까요? 색이 너무 상큼한 색들인 것 같아요. 베리 아이스라는 색을. 지금 엄지인의 이 꼬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쉴 때 나가서 뭐 하세요? 또 화장품에서 무슨 냄새 나요? 베리 냄새 같은? 저도 어제 오랜만에 나갔는데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추워서 구경할 것도 적고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면 산책을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제가 넷플릭스에 강아지 보이시죠? 오티스의 비밀상담소인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요새 핫한 거 있거든요. 그거 사촌 언니가 추천해줘서 이번에 가기 전에 다운을 전체적으로 받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빠서 못 보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봤죠. 근데 약간 이제 선정적인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제 옆에 엄마가 앉아서 그걸 좀 뭔가 이렇게 화면에 탁 두고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등을 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봤는데 오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데는 10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10시간 동안 그걸 다 봤어요. 그 위경련이 온 와중에도 봤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꼭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새 또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거 빠져서 추천해 주실 만한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는 슈가 코티드? 슈가 요 밑에 약간 붉은빛을 도는 색을 바를게요. 이거는 옛날에 이니스프리 브러쉬인데 지금은 단종인 브러쉬예요. 제가 지금 요 눈 쪽에 섀도우가 잘 안 올라가네요. 제가 그래서 잠들기 전에 뭐 하냐면 먹거리 음식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푸디보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 채널에 있는 영상을 진짜 잘 봐요. 잠들기 전에 배고프니까 해결할 순 없으니까 누워서 전 먹방보다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저도 사 먹고 싶은데 사실 위생 때문에 안 사 먹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 길거리 음식은 이상하게 위생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크레페 이런 것들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 먹으려고 그런 거 보고 이제 막 해외의 길거리 음식 이런 것도 보고 저는 잠들기 전에 그런 거 봐요. 그리고 요새는 강아지 유튜브들 그런 것도 보고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뭘 하시나요? 그래서 보통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쇼핑보다는 그런 먹을 거 보고 이렇게 누워서는 좀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모니터링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유튜브를 좀 1.5배에서 2배로 빨리 보거든요. 남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 유튜브 뭐 왜 그렇게 봐? 이러면 이게 편하다고. 뭔가 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효과라고 할까? 이 집 아지가 코가 짧아서 콧소리가 많이 나요. 여기 뒤쪽까지 가루살림이 뭔가 굉장히 심해서 아주 두두둑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색이 떨어진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이런 거는 가루날림이 좀 덜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섀도우는 붓으로 바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바르고 아직 콧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콧소리 나도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제부터 쓴 색인데 너무 예뻐요. 이번에 정샘물에서 나온 건데 아이섀도우 프리즘이라고 정샘물 글리터 섀도우로 보시면 되거든요. 색은 오렌지 피즈인데 진짜 정샘물 요 라인은 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아니 왜 이렇게 초점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눈에 글리터 주기 진짜 좋거든요.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샘물 섀도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진짜 밀착력부터 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쪽 눈에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줬으면 바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아이라인은 제가 잘 쓰는 컬러그램의 초코 브라운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좀 두툼히 그려주고 끝에만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고 뷰러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뷰러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 키세미 브라운 마스카라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오늘 그래도 섀도우를 조금 바른 거에 비해서 섀도우가 나름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를 해주고 언더도 살짝 스쳐줄게요.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립이랑 블러셔를 하면 되는데 립을 먼저 발라볼까요? 립은 클리오의 멜로우 로즈 매드 매트 립 9번이에요. 손가락으로 조금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색깔 이쁘죠? 이런 느낌? 오 이쁜데? 단독으로 바르려 했던 건 아닌데 단독으로 발라도 이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립 이쁘네요. 이 다음에 블러셔는 어제도 바른 건데 이거 바를게요. 3CE의 로즈 베이지라는 색이에요. 예전에 사다 놓고 안 써가지고 바비 브라운 블러셔 브러쉬로 중앙에서 살짝 위쪽 요렇게 오늘 뭔가 약간 메이크업이 로즈하네요. 오 이쁘다. 코도 살짝 스쳐서 메이크업 색감을 맞춰볼까요? 오 마음에 드는데요. 메이크업 색감이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옷을 입어볼까요? 일단 지금 시간이 28분이네요. 옷을 빨리 입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옷을 대충 갈아입고 올게요. 뭐 입을까요? 이 모자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지금 5대5로 빡 눌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결국 모자를 썼고요. 사실 뭐 비니도 써보고 이 햇번? 이 머리에 두르는 것도 써봤는데 터번! 터번도 써봤는데 그냥 이번에 이거는 영국에서 산 모자인데 이렇게 헤링본 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했어요. 오늘 여기다가 시계에도 잘 어울리겠어요. 시계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원알디케이에서 구입한 바그워치라는 시계고 옷은 오늘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어제는 조금 불편하게 입었나? 어제 뭐 입었더라?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입었던 베이지 패딩이랑 이 바지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영국 브이로그에서 입은 거 하얀색 버전인데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고 이게 제가 가기 전에 구매했던 건데 이제야 입었어요. 피자 티셔츠라고 뒤에 피자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귀엽게 양말을 하늘 색깔로 신었어요. 귀엽죠? 아직 추우니까 패딩을 따뜻하게 입고 다리 짧아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배에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안에 추워서 또 속옷 달린 따뜻한 거 그거 유니클로 그것도 입었거든요. 시계가 좀 보여야지 귀여울 것 같아요. 오늘 가방 오랜만에 다이어리 들고 나가려고 프로아 330번인가요? 이걸 이렇게 들고 나가려고요. 가방이 좀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메고 나가겠습니다. 아 근데 가방이 미끄러지는데 메지 말까요? 그래서 이러고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아, 이 목걸이는 제가 프랑스에서 이번에 루이비통 가서 사고 싶었었던 목걸이에요. 큰일 났어요. 저는 루이비통 액세서리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요새 완전 사고 싶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나갈 준비를 끝냈고 진짜 모자 쓰는 겟레디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고데기를 하는데 오늘은 모자 쓰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모자를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겟레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지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아지를 공주야 저희 집 공주입니다. 공주야 카메라 보자. 저는 이제 아지 밥을 주고 나갔다 올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겟레디에서 모자 쓰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